얀센 백신을 맞고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룹 인피니트 김성규가 7일 완치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WHTN이 DHTN이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규 군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방역 당국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성실히 치료를 받았다며 확진 이후 경과를 공개했다. 이어 7일부로 코로나 완치를 통보받아 자가 격리 조치가 해제된 상태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현재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 일로 팬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규는 지난달 27일 뮤지컬 광화문 연가를 준비하던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0일 얀센 백신을 접종한 김 씨는 통상 면역력이 형성되는 2주가 지난 시점에 확진되면서 돌파 감염 사례로 추정됐다.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국내 돌파 감염 사례는 총 81건으로, 이 가운데 얀센 백신 접종자는 19명이다. 당국은 이 사례에 김성규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관련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